김태효. 네. 야, 선생님 요즘 삼김 시대란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삼김 시대. 김건희, 김건희, 김태효. 그다음에 그다음에 누구예요? 김용현.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간 놈. 그래요. 이게 김용현이 충암고거든요. 아, 네. 지금 이번에 그 저 국방파랑 충암파가 붙었다 뭐 그런 이게 뭐 있어요. 대결. 이 충암파인데 이 충암파가 많아요, 선생님. 김용현이 충암파고 그다음에 걔가 충암파입니다. 충암고입니다. 거기 누구야? 저 이상민. 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 걔가 4년 후배인가 그래, 윤석열에. 아. 근데 선생님 계엄을 예. 그 선포하려면은 네네.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야 된다네요. 네, 그렇군요. 딱 그 두 놈이 충암고 출신들이에요. 아. 충암파가. 충암파.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금 전까지 저희들이 전쟁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계엄 계엄과 관련해서 얘들이 딱 잡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 저 김태호는 충암파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네. 삼김 시대. 실세라는 얘기가 실세 있죠. 실세 중에 실세. 네, 그러니까 김건희랑 직접 통화나 이러면. 아, 제가 볼 때는 김태호는 예. 이 미국의 이 앞잡이. 미국도 일본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젊어서 미국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석박사. 제가 아까 위키를 봤죠. 살짝. 아, 미국에서 석박사를 했어요. 예. 아니 저희들은. 얘가 무슨 뭐 저 이명박 시절에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그때도 막 그 지소미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네, 잘려나갔거든요. 난리 났죠. 그다음에 논문도 무슨 뭐 한국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들어야 된다 이런 네, 논문을 썼다고 썼죠. 하고 네. 또 일본의 뭐 낙가손의 상인가. 네. 상도 받았죠. 상도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친일 아니냐 그랬는데 네. 친일 쪽보다는 친미. 친미예요. 네. 자 이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석사 학사를 다 박사 아니.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네. 예, 지금 헷갈리네. 하여튼 석박사를 다 했는데 네네.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뭐냐? 네.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야. 느낌이 오죠? 아, 일본 놈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네. 미국이 최대 관심사가 한일 한일 군사 동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와주는 네. 대변하는 논문을 쓴 거예요. 이때 이미 박사 시절에 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죠. 아. 그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붙이려고 적극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일본에 유학 갔다 왔고 일본 장학금을 받았고 이랬으면 이제 친일 세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미국 통이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 계속 이 사람이 나서서 예, 예, 예. 조율도 하고 네. 뭐 공동성명도 이끌어내고 네. 또 미국 관련해서 자기가 발언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미국 통이라고 보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때 그 도청당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뭐 그때도 예 보냈어요. 선의에 의한 도청이라고 말도 했었잖아요. 그 거기 가서 얘기한 거죠, 미국 가서. 네, 그때도 이 사람 예를 미국, 보냈어요. 예를 뭐 항의한다고 보냈는데 아마 네, 네, 네. 아, 왜 걸리셨어요? 아, 아이고, 걸리지 마시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갔겠죠. 사과를 하겠죠. 제가 네. 잘못 설치했습니다. 선이셨죠? 네. 네. 제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네, 마음이고. 네, 맞습니다. 지금 심태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하여튼. 미국의 의중을 젊어서부터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 알박힌 사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친일이라서 이놈이 네네. MB 정권에 박혀 들어간 줄 알았는데 네. 미국이 박은 걸 수도 있겠군요. 어, 그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미국도 골머리를 나는 일이었어요. 그 지소미아 통과됐을 때 미국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태호가 추진하려다가 김태호가 잘린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김태우를 멀리했죠. 네.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예. 막판은 견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2017년에도 이 사람이 뭐랄까요? 한미일 군사 동맹 관련한 그 뭐랄까 논문도 쓰고. 2017년에요. 예. 언론 기고문도 발표하고 한 행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 기밀을 유출해가지고요. 네. 자기 집에다 보관하다 걸렸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선생님 그럼?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1, 2심에서는 거의 지금 범죄가 있는 거로 지금 재판부에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거 왜? 어디다 팔아넘기려고? 아, 집에다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왜, 집에 왜 갖고 있었을까요? 왜 갖고 있었을까요? 휴지를 쓰려고? 휴지로? 빳빳한데? 네. 그러니까 이거 누구 주려고 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누구 주려고 했겠습니까? 미국을 주려고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야...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진짜 간첩이네. 매우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김태우를 좋아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이 안보실장은 다 바뀌는데 얘는 안 바뀌어요, 선생님. 맞습니다. 안보실 1차장인데.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야, 우리가 어디 무슨 대통령실에 무슨 실에 1차장 이름을 네. 온 국민이 아는 경우가 있냐?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옵니다. 그래서 김태효가 이명박 정권에서도 아.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명박 정권이 일본과 접근하도록 아, 이놈이구나. 네, 추동을 했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이끌도록 배후에서 지금 작업하고 네, 있는 것이 네. 김태효가 아니겠느냐. 아, 저는 이제까지 이 김태효가 일본의 앞잡이일 거다. 그래서 김태효 아버지가 또 검사인가 그래요. 네,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의 흐름이 뭔가 좀 일본으로부터 좀 흘러내려오는 그 다시 정말 일본이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떤 그쪽의 흐름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은 친일보다는 친미가 더 깊은 게 있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네. 아. 저는 기본적으로 친미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박아놓은 거다. 네. 이명박 때도. 네, 네. 한일 관계에 특명을 띈 사람 아니냐. 아, 그게도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뭐 언젠가 드러나겠죠. 또 뭐 그 폭로가 한번 돼가지고 위키리크스처럼 폭로가 네. 돼서 뭐 한국을 보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 선생님 식으로. 폭로 안 돼도 얘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얘가 하는 짓을 보면 하는 짓이나 네. 안보 실장들은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1차장이 안 날아가요? 네, 맞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고 네. 또 이놈이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일마. 중일마. 네. 자, 이게 이 김태호가 여러 가지 궤변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 하나의 이제 역기적인 궤변인데 이 개인간 관계에서는 이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간 관계에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예. 그런 거 없이. 네. 예를 들면 연애 관계겠죠. 아, 피해나 손해가 아닌 관계. 네, 막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막 이제 네네.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럼 사과해 뭐 이랬는데. 억지 사과 받아봐서 별 소용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하다. 억지로 다그쳐서 될 일이냐 하는 말을 하면 아, 뭐 역시 도닥거리신 분이 달라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개인간 관계에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그렇죠. 손해를 끼치면 이거는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할 뿐만 아니라 네.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요. 처벌도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예.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이 한동훈 머리를 벗겼다든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기다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상당히 심각한 이거는. 한동훈 입장에서 견디기 어렵죠. 그렇죠. 이거는 형사고발 네. 해야 될 얘기. 폭력으로. 네. 그러니까 개인간 관계에서도 피해를 끼치면 그건 개인 간에 사과하고 뭐 마음이 움직이길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사회적 문제라는 거죠. 네네. 근데 집단이나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큰 거죠. 네, 어떤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집단이 네. 기업이 어떤 노동자 집단한테 큰 피해를 입혔다. 네. 어떤 지역을 개발하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염을 일으켜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 많이 있는데요. 이, 그러면 뭐 이제 진정으로 삼성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집단 국가 간 관계선 더더욱 네. 사과만이 아니라 처벌, 배상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김태효가 짓거린 거는 한일 관계 아닙니까? 예예. 그것도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상대방 마음이 따뜻해지길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 전혀 아니죠. 예. 이것은 명확하게 걔네가 마음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사죄하고. 거기에 맞게 처벌도 받고 배상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게 국가간 관계에서의 기본이죠. 예. 그러니까 김태효가 짓거린 말은 동네 아저씨하고 제가 하고 있는 관계, 자기하고 관계, 네. 개인간 관계, 피해나 손해가 없는 그런 데서나 통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발언 자체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지만 노예의식입니다. 전형적인. 노예의식. 네. 네.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 내가 취직을 했더니 직장 내에서 매일 갑질을 해요. 막 괴롭히고 네. 모욕을 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소고발 해야죠. 고소고발하거나 가서 한동훈이한테 일러야죠. 고소고발하고. 네. 이제 아니면 저항하고 싸워야죠. 예. 근데 이 김태호 논리에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과할 마음이 생기실 때까지. 그 직장 상사가 착해질 때까지. 네. 내가 마음 이제 뭐랄까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더 때려주세요. 뭐. 정신병인데요. 이게 노예의식이에요. 정신병이네. 네, 또 저항하지 못하고 아하. 오히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헤아려주는 이게 노예의식 아니 뭡니까? 이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피학대 심리라고 합니다. 피학대 심리. 네. 아, 피학대. 그러니까 사실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그 사대주의, 광적인 사대주의 네네네. 밑에는 자기를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는 피학대 심리가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노예 의식 같은 게.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건 뭐 우리 민족을 싫어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민족을 싫어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대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깔보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아.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썩었으니까 일본한테 뺏겼지. 그렇죠. 맞아. 조선 놈은 안 돼. 안 돼요. 조선 놈은 네, 안 되고. 일본한테 먹힌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나마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이라도 한 거지. 맞아요. 깨끗하고. 네. 뭐 윤석열, 너는 아버지한테 맞았으니까 네가 인마 그렇게 대통령이라 된 거지. 야 이거 씨. 아버지가 고모수 안 때려줬으면 네가 뭐 지금 뭐 됐을 것 같아? 김건희가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고마워해. 너 나한테 고마워하고. 내가 주걱으로 맨날 때려주니까 네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아. 이게 바로 이제 피학대심입니다. 피학대심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정신병자들 진짜 자기가 사실 학대당한 사람 네네. 피해자인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의 신념화했다. 예. 이게 사실은 사대주의거든요. 이야 참 심각하네 진짜. 김태우는 거의 쩌든 인간인 거죠. 말하는 네. 거 보면 선의에 의한 도청. 네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선의에 의한 도청. 선의의 도청. 네. 선의의 도청.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네. 선의는 미국의 마음.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윤석열 욕해도 욕하고 괴롭히도 돼요. 도전자도. 네. 왜요? 아, 우리 마음이 변하기 전까지 기다려 줄 거 아니에요. 이놈들아 기다려라 이놈들아. 고소고발 안 하시겠지. 네. 자기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김태우가 한 말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간 관계에서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이 말은 네. 일본이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잖아 이런 거. 아 그렇죠. 근데 아니 이거 개인간 관계에서는 이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해서 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패전했어요. 네. 그러면 독일이나 일본이 사과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네. 그게 진정성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예. 만약 설사 진정성이 없다면 안 받아야 돼요 사과를? 진정성이 없어도 받아야죠. 네. 네. 사과 받고 배상 받고. 네. 예를 들면 다시는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해야죠. 해고 이렇게 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처벌이고 정의죠. 네. 그러니까 김태호의 얘기는 궤변입니다. 그야말로. 궤변. 예. 아, 이런 놈을 어떻게 참, 진짜